토스 저거. 서로 따라 저그들 위치가 좀 안 좋네 항상. 어? 늘체 선님 죄송합니다. 저 블랙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저 좀 이상한 쌉소리 하면 바로 저 블랙 넣거든요. 블랙리스트 관리 축하드립니다. 17번째 블랙리스트네요. 자, 일단 게이트 짓고 서치 보냅니다. 자, 상대 테란 하나 있고요. 자, 일단 저글링 될 것 같네요. 자, 라바 당기죠. 자, 그럼 저글링입니다 이거. 자, 그러고 포토 준비해주고요. 링 갈 것 같네요. 현시 어? 링으로 커버! 자, 우리 팀 링 찍은 거 좋네. 자, 링으로 커버 치는 거 좋구요. 자, 토스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몰겟? 요 맨날? 바로 이제 몰래게이트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. 요새 몰래게이트가 좀 자주 좀 실패를 해가지고 조금 자신감이 좀 떨어졌는데 원래 이게 잘 통하거든요. 이런 씨! 와 요새 파일런 이상한데 지어 사람들이 뭐야? 희한한 사람들이네. 와 따마 진짜 씨 팔로는 이상한데 갖다 박아놨습니다. 희한하네. 희한하다 희한해. 자 바로 이제 탱크 타면서 견 가주면 됩니다. 다들 뭐 파일런으로 시야를 좀 따놓네요. 자, 이제 가스를 빨리 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은 빨리 캐주고 야 견으로 바로 가지겠습니다. 포트를 한 3개 정도. 자, 약간 입구 틀막 해주고요. 견전에 이제 로보틱스를 제일 먼저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둔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. 오 저 포션 좋아요. 자 확실히 지금 일꾼이 지금 10마리 정도 붙다 보니까 미달을 많이 달리네요. 자 그래도 테크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견제를 그리고 저그 한번 털고 테란도 한번 털고 토스도 한번 털고 골고루 털어줘야 됩니다. 근데 여기 굴을 올 해놓고 또 그 다음 견을 또 적으로 가면은 그거는 상당히 아깝다. 좀 골고루 비겨줘야 됩니다. 그래야 상대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. 갑자기 애들이 막 공격도 안 오고 막 조용해져 복구하려고. 자, 그러고
어우 쉣! 한 마리만 클릭한다는 게 씨 싸자먹었네. 아. 자 그리고 업적벌이 두 마리 뽑아가지고 언덕배 위에다가 또 뛰어놓을 겁니다. 자 셔틀에 소급적을 주고요. 어차피 셔틀이 지금 나와봤자 소급도 안 돼있고 핫템도 지금 없기 때문에 업적벌 두 마리 다 뽑아놓은 겁니다. 예 누가 봐도 괜히죠 저는. 예. 자, 요거는 이제 뭐 견캐 한번 갈까요? 견캐? 견제하면서 캐리어. 자, 스캔할 거예요, 저한테. 자, 왼쪽 미주발이랑 오른쪽 요 위에. 여기에다가 업적어를 배치합니다. 업적어를 딱 떼어놔야지 상대 견 같은 거에 바로 반응을 하시고 있습니다. 이제 셔틀 셔틀이랑 이제 스타게이트에서 커세어까지 뽑아줍니다. 자 그럼 상대 시야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포털 요렇게 외곽에다가 좀 이렇게 깔아주고요. 여러분 이제 상대가 뒤로 약간 빼야되거든요. 그리고 견제는 무조건 약간 유효타를 좀 꽂아줘야지 캐리어가 가능합니다. 안 그러면 캐리어를 갈 시간 자체가 이제 확보가 안 되거든요. 자, 소급 이제 됐죠? 지금 시야를 갖다가 쭉 이렇게 줄다. 가봅시다! 히드라가 없네요. 자, 질럿, 질럿, 하템, 피카수. 깔끔하네요. 자, 그러고 나서 스타게이트를 갖다가 6개까지 올려줍니다. 자, 그리고 입구에서 저렇게 이제 와리가리 하고 있을 때 견을 한번 꽂아줍니다. 질러 들어가주고요. 질러 들어가주고요. 하템 들어가주고요. 피가 숫. 자, 견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마 붙일 거거든요. 붙일 거거든요. 붙일 거거든요. 일꾼을요. 붙일 거거든요. 피가 숫. 자, 저렇게 이제 붙인다 말이지. 끝난 줄 알고. 다크드랍? 자, 다크드랍이 지금 오는 좀 타이밍이 좀 많이 늦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. 자, 그리고 토스도 한번 털어주고요. 칠럿 칠럿 하템 피카수. 아 이번에도 키핑 좀 할라 했더만은 아, 안쪽에 그 야무지게 박아놨네. 야무지게 박아놨어. 자 아까 왼쪽 요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오른쪽 요쪽으로 해가지고 칠럿 칠럿 하템 피카수. 먹어 먹어. 욕넙넙 미노루스 그니까 아니고 그 뭐라하노? 마라 모지라고 뭐랍니까? 마라 모지라고 뭐라하노? 어 not enough 에너지 이거. 아 씨. 하필이면 그 말은 핫템 중에 그 마라가 또 없는 그 앵꼬이나를 갖다가 씨. 자 그럼 캐리어 이제 바로 유캐리어 찍어주고요. 자 유캐리어 찍어주면서 12 스타게이트까지 올려줍니다. 아 지금 약간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올킬 좀 아쉽다 그죠? 상대 아쉽고요. 아쉽 아쉽.
실럿 다시 뽑아주고 너는 일단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. 견제를 하면서 캐리어를 모아주는 것이 이 빌드의 포인트다. 상대는 견제랑 막 씨름하다 보니까 캐리어가 갑자기 캥캥캥캥캥 두둥둑둑둑 하면서 날파리가 막 날라댕기는 그거에 이제 멘붕이 딱 오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저 누굽니까? 저그나 테란한테는 좀 들어가기가 좀 빡세고요. 느낌이 뭔가 그냥 막힐 것 같은 느낌. 토스를 한번 더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한테 대기하고요. 됐고요. 자, 캐리어 이제 알메이처 채워주면서 니도 개가 들어가 봅시다. 야, 슛! 자, 이런 걸 바로 완올이라고 하죠. 완올. 완전히 올 했다 해가지고 완올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포를 갖다 조금 더 깔아주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견제를 또 어떻게 한번 털어줄 거냐면요, 캐리어를 어그로 걸어줍니다. 오우씨 헷. 자, 일단 드랍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우리 팀 저가 좀 보여줬고, 샤샤샤가 아니고 그냥 다 꼬라박았는데요 선생님. 드랍을 갖다가 처리하고, 자, 이렇게 캐리어가 날파리 떨궈주면서 계속 슛 슛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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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알맹이 없어가지고 저 전진하는 거 보소. 자, 캐리어는 일단 한 무대까지만 딱 맞춰주면 됩니다. 저는 업저버 좀 붙여주고요. 아, 캐리어 한 마리 날라붙네. 참, 아깝네. 자, 이제 알맹이를 갖다가 잘 채워주고 이제 웹 개발까지 들어가줍니다. 자, 그리고 이 커세어를 왜 썼냐면요, 일단 웹도 웹이지만 이제 스커지나 그런 게 이제 꼬라박을 때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. 속도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자, 이제 알메이가 어느 정도 좀 찼다 싶으면은 바로 한번 들어가 줄 거고요. 오씨, 특유의 그 인터셉트 녹아내리는 느낌 되게 싫다. 자, 이제 캐리어 한 부대 맞춰주면서 자원 계속 이제 모아주면 됩니다. 드라고 오면은 요 하템 요 세 마리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찢어버리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한신 쪽으로 이제 가고요. 한신은 확실하게 이제 뚝배기를 좀 날리는 그런 이제 캐리어 운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포토를 조금 더 박아주면서 오, 레이스다. 클로킹 레이스. 하지만 종이 비행기. 자,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고요. 여기 찢어줘. 여기. 오케이. 한 번 더. 찢어. 찢어 하템. 찢으라고 임마. SCV에다 찢으라 말이야 임마. 자, 클로킹 레이스를 갖다가 모으고 있네요. 클로킹 레이스. 아야 아야 아야.
커맨드 다 깨버렸고요. 오, 뭐야? 왜 이렇게 아파? 있어. 어데가노? 어데가노 이 자식? 어데가노 이 자식? 자, 업적으로 잘 잡았어요. 근데 상대가 답답하네요. 안 보이니까. 자, 그러고 캐리어를 다시 뽑아주고요. 첫두 기요미. 자, 이거는 아까 올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뭐 없어요. 껍데기밖에 없죠. 자, 뚝배기 다 깨버리면서. 조금 캐리어를 해프게 써도 됩니다. 엄청 유리하니까. 좋았으예. 자, 그리고 요 캐리어에 업적을 붙여주고. 7은 리버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히드라 뭐 가라 말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커세어를 또 뽑아줍니다. 정작 그 저그 두피가 좀 난리가 좀 빡세네요. 배슬골! 어, 1킬! 오, 버로우를 했네. 잘했네. 나와라 캐리어야. 자, 그러면서 자, 저거 뚝배기 달리러 갑니다. 자, 이게 바로 웹 효과. 아니, 하템이 어디 가나 있어. 왔다 아프네. 씨. 자, 뚝배기를 일단 셋 다 깎고요. 역시 뚝배기 저승사자죠. 뚝배기 저승사자. 자, 근데 왜 안 나가죠 이 얘들은? 자, 선생님 마무리 좀요. 자, 이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. 마무리를. 원래 토끼 까면 원래 나가는 게 좀 정상이긴 한데 아들 안 나가네요. 오케이, 나갔습니다. 자, 저그 나갔고요. 오케이, 테라 나왔고요. 토스 나왔고요.